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학교의 인성지도 수업 모형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인성지도를 할 때는 몇 가지 수업 모형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수업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강의의 목차입니다. 인성지도 수업 모형의 그런 유형, 어떻게 카테고라이즈할 수 있는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실제로 그 유형의 하나인 교과 접목형 인성지도 수업 모형, 이것은 다시 교과 접목형은 인성교과에서 하는 것과 연계교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어떤 교과와 사례는 상관없이 수업 방법을 통해서 인성지도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교과, 범교과, 먼 범교과를 통해서 이런 인성지도를 할수 있는 그런 수업 모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것들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지도 수업 모형을 갖다 나눌 때에 우리는 학교에서 대개 어떻게 인성지도를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킬 때는 대개 교과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교육 말고도 방과후 학습이랄지 특별활동이랄지 이런 뭐 특별 체험활동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하지만은 학교 교육은 대개 교과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인성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교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덕이랄지 윤리랄지 하는 과목은 그건 인성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교과목이고, 그 다음에 그 교과가 인성교과가 아니더라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사회같이 인성의 그런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교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일반 공중 도덕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도 인성과 관련이 되겠죠. 구 같으면 어떤 바른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인성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과학 같으면은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인성 교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표로 살펴보면은 수업 모형은 크게 교과 접목형과 범교과형, 교과 접목형이라는 건 교과 내용과 관련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이건 교과 내용과 상관없이, 교과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교과든지 이런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하고 연결을 시킬 때는 인성교과형, 즉 도덕이나 윤리같이 인성을 지도하는 교과에서 수업을 할 때, 또는 연계교과형은 사회나 국어, 과학같이 직접 인성을 지도하는 교과가 아니지만은 인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교과를 연계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교육 방법은 수업 방법에 따라서 그 수업 방법이 인성의 함양과 관련이 있는, 그렇게 수업 방법에서 인성의 그런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범교과형은 교과와 상관없이 어떤 체험을 시켜서 인성을 길러주는 거, 또는 어떤 훌륭한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델을 따라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수업하는 방법, 또는 스토리텔링, 요즘 스토리텔링이 유행이죠. 어떤 이야기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성의 요소를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과 접목형 인성지도 수업 모형에서, 교과 접목형 인성지도 수업 모형에서는 다시 교과 내용 연계형과 수업 방법 연계형이 있다고 그랬죠? 교과 내용을 연계해서 교과 내용, 예를 도덕 교과 또는 사회 교과, 과학 교과,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가르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법, 수업 방법이 인성을 지도하는, 예를 들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든지 그 수업 방법에 협력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협력하는 그런 인성이 길러지겠죠? 연계형이 되고요. 그 중에 교과 내용 연계형 중에서 인성 교과형은,
인성 교과형과 연계 교과가 있었죠. 인성 교과는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이것은 인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입니다. 도덕 교과랄지 또 윤리 교과랄지 그런 데서 어떤 인성을 지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각 시간별로 이번 시간에는 정직에 대해서 배우자. 이번 시간엔 예절에 대해서 배우자. 이렇게 각 시간별로 일단 인성 덕목이랄지 또는 핵심 역량이 있죠.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배우자랄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배우자랄지 이렇게 해서 인성 교과에서 인성의 그런 덕목이랄지 핵심 역량을 가르치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교과는 그 교과의 요요, 교과의 어떤 교과의 요소 중에, 교과의 단어이랄지, 학습 내용 중에 인성의 덕목과 연계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과학에서 배웠다 그러면은, 그런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가? 어떤 활동, 어떤 지구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해야 이런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같이 아울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업 방법 연경은 수업 방법 자체에서 그런 인성의 함양이 되는 그 요소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성 덕목이 무엇인가를 좀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덕목의 그런 요소들이 이 수업 방법에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있죠? 애들이 지금 애들한테 인성 교육을 시킨다고 그럴 경우에는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교과로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지도하면 좀더더 효과적이겠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인성교과에서의 인성지도 수업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모든 수업 모형이 앞으로 5개의 그런 수업 모형을 할 건데요. 모든 수업 모형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교 수업할 때도 그렇게 하죠. 도입 단계가 있고 전개 단계가 있고 정리 단계가 있습니다. 도입 단계는 뭡니까? 대개 교사들이 칠판에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할 것은 뭐고,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무엇이다. 이렇게 칠판에 적어주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것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연계시키고, 그래서 어떤 학습 준비를 하는 그런 도입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학습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간에 배울 걸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배우겠다. 또는 이번 시간에는 예절을 하는데 경례하는 법을 배우겠다. 큰 절, 작은 절, 어는 것을, 절하는 것을 배우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절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쭉 하는데 교사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또는 비디오를 틀어서, 자, 그럼 우리가 절을 어떻게 하는가? 비디오를 통해서 잘 볼까 하고 학생들이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걸 따라서 한번 해볼까? 자, 두 명씩 짝을 져가지고 큰 절을 한 사람씩 상대방한테 해보고 상대방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얘기를 해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수업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한 것을 이제 강화도 하겠죠? 그럼 이런 인성 애절 바른 어린이가 이런 어른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잘할 때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런 배운 학습을 좀더 강화를 하고 동기화를 할수 있는 강화의 동기화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리를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예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큰절을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잘 보고 배웠죠? 이거 잘할수 있겠죠?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파지라는 것은 이미 학습한 것을 잘 보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할때 공수가 매우 중요했는데 남자가 오른손, 여자가 오른손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것을 제시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바지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이번에 큰절을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잘 배웠죠? 이렇게 해서 목표 확인을 해 나가는 거. 이것이 인성 교과에서 그런 인성 지도를 하는 그런 수업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 교과. 이건 뭐 나머지는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 연계 교과도 마찬가지로 도입 전개, 정리 단계, 3단계로 오고요. 그 대신 연계 교과에서는 이런 도입 전개, 정리에 앞서서 교사가 사전 활동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를 가르치는 게 인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사회에서 어떤 뭐 역사를 가르친다고 해서 또는 어떤 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거기서 인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수학에서 2차 방정식을 가르친다고 그게 인성이 아니죠. 과학에서 대기의 구조를 가르친다고 그게 인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각에서 어떤 인성의 그런 요소가 있는가를 찾아내 가지고 그걸 잘 꾸며야 됩니다. 과학교사가 환경을 지도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온실효과가 뭐고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그런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환경 인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하겠다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만이 이런 수업 계획이 되고 이제 인성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이제 과학을 하더라도 이제 과학에서 인성 수업 모형이 있으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런 대기의 구조 또 그다음에 대기의 온도 변화를 배울 건데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인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인성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인성이 왜 중요하고 하는 것들을 곁들여서 약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지금 상황 어떤 상황 어떤 대기와 관련된 그런 상황 그다음에 요즘 지구 온난화로 작년에 아주 더워서 우리가 고생했죠? 그럼 그렇게 더워서 고생했던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걸 갖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울러서 인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동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죠? 교사의 설명을 한다거나, 토론을 해서, 자, 이번 시간은 분단끼리 모두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를 이렇게 더욱게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가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서로들 지난 시간에 숙제낸 것을 공부해 왔을 거니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봅시다. 랄지, 어떤 사례랄지, 문제 해결을 한다랄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습 역량을 이제 습득을 하는 것이죠. 또는 지식을 체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잘 노력하지 않으면은 작년에 더웠던 그 날씨가 앞으로는 계속 더 더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석탄이나 석유를 좀덜 쓰고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아울러서 배웠다고 그러면 그걸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화를 통해서 동기화를 하는 그런 전개 과정을 하고요. 이제 수업 진행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정리하고 파지 그 다음에 목표 확인을 거쳐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배우고자 했던 그런 목표가 뭐였는데, 그것이 목표가 달성됐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연계교과에서 할수 있는 인성지도 수업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방법을 통한 인성지도는 수업 방법에 인성지도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 것인데요. 어떤 수업 방법에서 일반 수업을 그런 도입하는 거에다가 그 수업 방법에 지금 인성의 학습 내용이 있으니까 이번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학습 방법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얘기하는 그런 스타드라는 그런 모형을 얘기할 건데, 그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수업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방법에 함축되어 있는, 숨어져 있는 인성 덕목의 그런 인지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인성 덕목이 무엇이다, 거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인성 덕목이 무언가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이제 이건 대개 팀을 구성해서 모듬으로 그 학습을 하는데, 이제 모듬을 만들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사회환경 교육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어떤 팀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그 팀이 서로 인사를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이나 과제를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런 학습 활동을 하고 피드백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전개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 학습 모형 같이 몇 가지 학습 모형이 있는데, 대개 이렇게 서로 학습자들이 협력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협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고요.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사표시도 분명히 해야 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 협동해서 문제를 푸는 그 협동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전개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모듬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교사가 그 활동을 좀 정리해서, 이번에 배운 것들은 어떤 인성을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과 같이 인성을 배웠는가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갖다 정리해서 학생들이 파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수업 방법을 통한 그런 수업 모임입니다. 인성 수업 모임입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스타드라고요. 스타드. 이건 Student Team Achievement Division이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Team Achievement Division. 그 팀별로 성적이 나오면 그 팀별 성적을 갖다가 나누어서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업 모형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같이 수업을 하고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점수가 갈라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팀별로 같이 서로 노력을 해서 점수를 올려서 좋은 점수를 얻도록.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은 불만이 많을 수도 있죠? 이제 우리는 못하는 학생이 끼어가지고 이 팀의 점수가 나빠져서 우리 내 점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를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협동학습을 하면은 소위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라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하는 학생이 그 학습을 리드하고 모르는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더 분명히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학생은 이거 선생님이 강의해 주는 것보다 동료가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용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준도 그렇고, 해서 더잘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에 지금 2차 방정식을 수업을 하는데, 2차 방정식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 방법에서는 협력하고 책임지고 배려하는 그런 인성을 같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y equal ax 제곱 bx 플러스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있고요. 이런 것인데, 이렇게 수학의 2차 방정식이 뭐고 어떻게 풀고 근은 어떻고 근의 공식은 어떻고 쭉 흔히 이제 배우겠죠? 배우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 배우는 그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협력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배려하는 그런 인성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터디의 그런 학습 모형에서는 우선 이질적 학생 집단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을 섞어서 그런 팀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팀이, 내부에서 팀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가르치고 배워요. 물론 좀더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게 많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못하는 학생도 어떤 잘하는 학생한테 도움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갖다가 개별 시험을 본 다음에
공통으로 이제 점수를 할당한다. 공통 점수를 할당한다는 것은 이 점수를 갖다가 개별 자기 점수에 공통 점수를 보태줄 수도 있고요. 또는 공통 점수를 나눠서 개별로 줄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뭐 두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학습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하는 걸 설명을 해줘야 그 학습을 통해서 협력이나 책임이나 배려를 학습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습 방법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함으로써 인성 덕목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한다 하는 걸 사전에 학생들이 인지하고 수업에 임해야 된다. 아, 이번 수업은 그냥 2차 방정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성학습 중에서 책임이나 배려나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이런 걸 모르고 한다 그러면 이런 수학만 가지고 해서 점수를 자기가 공동 점수를 나눈다 그러면 굉장히 불만이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인성을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둠을 만든 다음에 학습의 그 모둠이 되면, 그룹이 되면, 거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자.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그룹 내에서 서로 소통이 잘 돼야만이 우선, 이런, 이 성취 분담 모형이든 다른 모형이든, 그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고, 이 모형에 따라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여기서 의두어는 그런 인성의 덕목이랄지 또는 핵심 역량이라는 게 하는 게 길러질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학습하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마지막에 이런 정리 단계에서 활동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을 교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준다 그랬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런 인성의 그런 학습을 하는 것이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협력의 중요성, 책임, 배려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고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교과형이라는 건, 범교과형. 이건 교과와 상관이 없이, 모든 교과와 상관이 없이 모든 교과에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는 인성 교과 따로 있었고 연계 교과의 어떤 단원 중에 하나에 관련이 됐었죠. 이건 모든 교과와 특정 교과와 상관없이 범교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체험 기반 교육입니다. 우리가 요즘 농촌 체험 많이 하죠? 또는 숲 체험도 많이 합니다. 숲 체험도 오고, 그 다음에 갯벌 체험도 오고요. 또뭐또 합니까? 철새 도래지에 가서 철새 관찰도 오죠? 그렇게 이제 관찰학습 또는 체험학습을 하는데, 이 체험학습을 할 때에도 도입, 전개, 정리 단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도입할 때 이제 체험학습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체험할 것은 무엇인가? 체험할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농촌에서, 지금 과수원에서 바쁜 그 철에, 과일을 지금 따는 그런 걸 우리가 도와주러 왔는데, 이 과일을 따는 그 체험에서 뭘할수 있을 것인가, 뭘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이 체험 활동의 의미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로 누가 어떤 그룹이 더 수학을 잘하는가, 사과를 더잘 따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모둠 활동이 가지는 이점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팀 구성원들이 서로 모른다면 인사도 하게 하고, 팀도 구성하고 하는 그런 도입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학습 자원, 장소를 여러 가지 농촌 체험을 하든지 갯벌 체험을 하든지 무슨 체험을 해가지고 그 체험을 할 때에 농촌 체험하고 갯벌 체험을 할 때에 거기에서 어떤 인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인성적인 요소가 있고 지식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뭐 그걸 되씹어서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것이 서로 협동해서 하는 거구나.
이걸 딸때키큰 애는 위에서 따주고 키작은 애는 밑에서 받아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협동을 해서 하니까 이게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지식도 반주하고 그다음에 실제 체험도 피드백도 시켜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태도에 마음에 협동이라는 게 좋은구나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전개 활동으로고요. 마지막에 미니 강좌는 앞에서도 그랬죠. 마지막에 교사가 간략하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은 목적은 무엇이고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느꼈는가? 그렇게 목표도 확인하고 활동한 내용도 정리해 줌으로써 이런 체험 교육 기반 그런 인성 수업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델링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을 하고요. 훌륭한 모델을 보고 그 모델이 어떻게 했는가, 모델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그걸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그런 인성을 키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인성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할 것인가. 이건 어떤 인쇄물을 주거나 어떤 읽어볼 이야기거리를 주거나 또는 그걸 갖다 설명을 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이태석 신부가 그런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그런 의료 활동을 하면서 헌신을 했는가 선교 활동하고 의료 활동을 하면서 헌신했는가를 일글거리로 준다거나 교사가 설명하고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을 해준다거나 또는 그거에 관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델에 대해서 좀알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델이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한 것들이 어떻게 인성에, 우리 인간들 삶에 밝음을 줬는가, 인간의 행복을 더 증대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실제 전개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지도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인성의 그 롤모델들은 그런 사람을 봄으로써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그다음에 그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제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 얘기를 서로 같이 나눠가면서 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될수 있도록 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지 정리는 배운 것들을 갖다가 그런 이태석 신부라는 이름이랄지, 그다음에 뭐 수단 같은 나라랄지, 그때 실제 한 그런 활동이랄지, 그 활동을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어린이랄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오래 파져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런 배려를 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이태석 신부와 같은 활동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대줄 수 있어요랄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이 들어서 힘들게 혼자 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요랄지. 그렇게 어떤 전위를 시키는 것, 새로운 상황에 전위를 시키는 것들을 갖다가 좀 예로 들어가면서 수업을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요즘 유행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인성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이런 스토리텔링입니다. 앞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은 도입을 할때 어떤 그냥 실제성이 있는 그런 얘기면 더 좋고요.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 실제성보다는 차라리 동화랄지 우화랄지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의 그런 여우하고 그 다음에 두루미하고 서로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두루미가 초대해갖고 여우를 초대했는데 자기는 긴 통에다가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주컨 이걸 빨아먹을 수 있는데 여우는 그걸 먹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우는 그 두루미를 조종해가지고 어떤 접시에다가 어떤 음식을 줬는데 그 두루미는 그 접시에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우만 먹을 수 있지. 이건 상대방의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이렇게 서로 불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쭉 건의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지막에는 이제 교사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스토리텔링의 그 이야기는 기억하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그랬는가를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대접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그것은 적절한 대접이 아니다 하는 것들 갖다가 확인하고 인식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범교과형 중에서 스토리텔링 기반의 그런 수업 모양입니다. 그럼 이 수업 모형을 좀더 비교해 봄으로써 각 모형에 대한 그 특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 전목형은 인성교과형과 연계형이 있다고 그랬죠? 인성교과형은 가장 깊이 있게 인성 덕목을 지도. 이건 왜 그러냐면 인성을 지도하는 교과목이니까요. 그건 인성을 제일 잘 지도할 수 있는 교과죠. 그 다음에 연계교과형은 요즘은 이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면은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도덕교과나 인류교과가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교과, 초등학교는 뭐다 전교과를 가르치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각 교과에서 어떤 부분이 인성과 접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찾고 그걸 재구성해 가지고 가르치고 또는 어떤 한 교과가 아니라 여러 교과가 합해 가지고 이런 인성 요소를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 교과들이 합쳐진 상태에서 인성 덕목을 사과라고 합시다. 이렇게 달콤한 인성 덕목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법 접목형이라는 것은 아까 스타드와 같이 그런 서로 협력을 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수업 모형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협력을 갖다가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런 수업 모형이라고 그러면은 인성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도 있고요. 덕목이랄지 핵심 역량이랄지 이런 것을 기르는데 이런 수업 방법 접목형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계 교과형에서는 다른 교과와 달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아닌데 이런 연계 교과형은 그런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 내용과 인성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교과 과정을 재구성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범교과형은 세 가지가 있었죠. 우선 체험 기반. 체험 기반 그런 수업은 우선 체험을 하고, 그걸 반출하고, 그 다음에 인성 덕목의 그런 지식적인 부분, 귀납적인 수업을 하는, 그건 체험으로 해서 자기가 터득거리가 수업을 하니까 귀납적인 수업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체험을 한 후에 그런 경험에 대한 지식적 이해와 성찰이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하려고 지금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인성의 덕목 교육 또는 인성의 핵심 역량 교육이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잘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델링 기반, 이번 모범 대상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동경에서 지하철에서 이수연 씨라는 사람이 지하철이 가깝게 오는데 밑에 사람이 빠졌으니까 자기가 몸을 던져갖고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는 죽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살리고 죽었다고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모범 대상자, 아까 이태석 신부 얘기했죠? 또는 테레사 순녀랄지, 또는 슈바이처 박사랄지 이런 모범 대상자를 관찰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모델링을 대상을 잘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곳, 또 학생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는 곳,
지금 얘기한 이 대석신부, 테레사 수녀,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노송동이라는 데서는 매년 명절이 되면은 수천만 원을 어디에다 놓고는 어디에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불우이웃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 추석마다 그렇게 수년간을 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을 안 보이고요. 그런 숨은 기부자. 이것은 그 사람을 모르더라도 그 숨은 기부자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한 것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구나 하는 그런 인성을 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훌륭한 하나의 그런 안 보이는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교사가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은 이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솝우화랄지 또 동화랄지 동화랄지 하는 것을 사용하고 또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는 또는 학습자가 아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을 그 스토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엮어서 이그 내용 이야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내용 중에 숨어 있는 인성의 요소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범교과형의 세 가지 그런 수업 모형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성 지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업 모형 다섯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는 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직접 연계된 게두 개고, 그 다음에 교과 수업 방법과 연계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고 관련해서 어떤 범교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스토리텔링이랄지 그 다음에 있는 체험 기반이랄지 그 다음에 롤 모델 모형 롤 모델을 통해서 인성 수업을 하는 걸 할지 하는 그런 인성 수업 지도 모형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인성 지도를 할때 무엇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지도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수업 모형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적절한 수업 내용을 활용을 하고 또는 수업 방법을 적용을 해서 자기가 지도하고자 하는 인성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대신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